자, 오늘은 어디 보시냐면은 교과서 오늘은 156쪽 교재 114쪽으로 가시죠. 156쪽, 114쪽.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었냐면은 그 적색거선 가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적색거선 가는 게 이제 주교열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이었단 말이죠. 주교열성. 그렇죠? 그래서 주교열성에서 적색거선 가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들의 진화 단계입니다.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거 0.26배, 태양 질량의 거기서 8배까지,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계열성이 어떻게 끝나는가 했더니,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서, 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딱 끝나면 중심 핵에, 여기랑 여기랑 운명이 서로 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랑 여기랑 둘다 어쨌든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내부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중력만 작용해서 이 중심핵이고 이 외곽층이고 전부 다 처음에는 수축을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축 과정에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외곽층 지역,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이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네, 이 지역 온도가 올라가서 이 지역 온도가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주변부는 대규모로 팽창을 하고 이 중심핵, 여기는 계속 수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적색거성 단계로 가게 되면은, 중심핵은 원래보다 수축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외곽층은 주변, 요거 좀 지워갈게요. 자, 그래서 중심핵은 이렇게 작아지고, 외곽층은 보니까 지금보다 크기가 더, 커지더라는 거죠, 팽창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지하게 커진다고 했습니다. 무지하게.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적색거성 특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색거성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중심핵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을 하는가였어요. 그래서 중심핵에 보니까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해서 빛을 내느냐. 빛을 내는 방법이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 그래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더라. 됐죠? 그래서 이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여기 중심핵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했었습니다. 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이 바로 내부압력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 내부압력이랑 중력이랑 또 항상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하면은 이 헬륨 핵융합 때문에 생긴 내부압력이랑 중력이랑 둘이 똑같더라는 거죠. 적색거성 단계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색거성 단계에서도 두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힘의 평형, 바로 정력화평형을 이룬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력화평형. 그래서 정력화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진화가 급격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잠깐 진화가 멈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화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주계열성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주계열성일 때보다 지금 똑같은 질량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내는 빛은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여기 주변부, 여기 집 지역에서 외곽층 지역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보다 적색거성일 때는요, 광도가 더 높습니다. 더 밝아요. 대신 면적은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졌어요. 표면 온도.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표면 온도 여기에요, 여기. 가장 겉부분. 여기 온도가 주계열성보다 낮아진 겁니다. 중심핵은 올라갔어요. 주계열성이 때보다.
그래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2억도. 2억도 가야 되니까 2억도.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질량에서 훨씬 부피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체크를 해두세요. 우리가 주교성하고 적색거성 비교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바로 밀도 비교입니다. 밀도 비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색거성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도 헬륨 핵융합 반응을 중심핵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진화가 잠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멈출까요? 그쵸? 바로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더안할 때까지 멈출 거예요. 그쵸?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 다 끝날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여기 중심핵에 있는 헬륨이 전부 다 탄소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중심핵에 있는 헬륨이. 그래서 여기 있는 헬륨이 또 전부 다 탄소로 바뀌게 되면 이제 요 단계가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부 압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중력만 남아요. 또 중력만. 그러면 또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단계를 이제 가보면, 자, 여기 중심핵이나 외곽층이 이제 또 중력 수축을 하면서 또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자, 중력 수축을 해서 쭉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역시 또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온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114쪽에 있듯이 이제 6억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탄소, 여기 있는 이 탄소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중심핵이 아무리 중력 수축을 하더라도 6억도까지 도달을 못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심핵이 어쨌든 6억도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이 태양하고 질량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계속 수축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적색거성 단계가 끝난 다음에 중심핵이랑 주변부랑 또 이제 운명이 살짝 갈리게 되는데, 자, 중심핵은 계속 수축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 계속 수축을 하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핵융합 반응이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수축만 하는 거예요. 중심핵이. 자, 그래서 계속 수축하고 수축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원자 단위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때까지 빽빽하게 수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빽빽해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아주 빽빽합니다. 원자들끼리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우니까 다 기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 원자들이 움직이려면 원자핵이랑 여기에 공간이 이만큼이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주 딱 붙어버려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고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체가 될 때까지 쫙쫙 수축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수축을 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지만 아주 뜨거운 그러한 천체가 되면서 얘가 최후의 단계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 최후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최후 단계를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색 외성. 그래서 얘가 이제 아주 조그만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되면서 이제 운명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디가 변한 거냐? 여기 중심핵 부분만 수축을 한 겁니다. 중심핵만. 그래서 중심핵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이 백색 외성의 특징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빽빽하니까 밀도가 어떨까요? 그렇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고밀도의 별이 됩니다. 얘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얘는 빛을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빛. 자. 얘는 중력 수축도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쪼그라들었어요. 핵융합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얘는 스스로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얘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데, 다만, 워낙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열을 그냥 뿜고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사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복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따뜻한 난방기 주변에 있으면 그냥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얘도 따뜻한 기운으로만 빛을 내는데, 다만 이제 얘가 원래 뜨겁다 보니까 이 빛의 양이 꽤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요. 다만 밝은 편일까요? 어두운 편일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꽤나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광도가 좀 낮아요, 얘는. 조금 이따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광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언제보다 이 주결성, 적색거선과 비교해서 굉장히 광도가 낮아요. 다만 얘는 중심의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표면 온도 굉장히 높아요. 이때보다 표면 온도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색인 거예요, 백색. 백색 여러분들 표면 온도 높은 편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초고밀도다. 기체가 고체가 될 때까지 쪼그라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는 이제 최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식어가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얘가 점점 식어가면서 그냥 죽게 되는데, 죽는 데까지는 참고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식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꽤.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여러분들 지구 안쪽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구 안쪽이 뜨거운 것도 대부분 이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길 때 만들어진 열이거든요. 근데 그 열이 지금까지도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얘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한 100억 년 정도 지속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심액은 요 백색 외선이 되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은 최후가 이렇게 되고요. 다만 여기, 그러면 여기 외곽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 외곽층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외곽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심의 바깥쪽이 어쨌든 얘도 처음에 수축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늘어나요. 온도가 늘어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핵융합할 수 있는 천만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외곽층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불안정한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우주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이제 묶여있지 않아요. 이 중심의 부분에.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 약간 고리 형태로, 요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고리 형태의 성운을 만들면서 얘네들도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성운. 자, 이 성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외곽층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라는 형태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뜻을 볼게요. 행성 모양의 성운이란 뜻이에요. 행성 모양의 성운이 뭐냐고요? 마치 얘를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주 그 해상도가 낮은 그싼그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 마치 행성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행성상 성운을 인터넷에서 사진 검색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쁜 우주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쁜 우주사진으로. 실제 모습은 여러분들 교재 115쪽에 보시면은 거기 제가 사진 하나 넣어놓은 거 보실 텐데 그거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에 그 고리 성운이라고 얘는 부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고리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되고, 거기 잘 보시면은 한가운데 하얀색 아주 작은 점이 있는데 걔가 백색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이 성운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별이 탄생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이런 기체 형태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별의 최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0.26배에서 8배 사이의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들은 중심부는 백색에서, 그 다음에 주변부는 이렇게 행성상 성운의 형태로 별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최후는 정확히 백색의 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가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 8배 이하인 별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요.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 무거운 별의 미래에 대해서 볼 거예요. 무거운 별. 자, 무거운 별의 미래는 여러분들, 교재 116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교재 116쪽. 교재 116쪽이요. 자, 이제 무거운 별의 그 주계열성 이후의 결과를 볼 거예요. 자, 무거운 별은 얼마나 무겁냐? 아까 봤던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인 별들의 미래를 볼 겁니다, 지금부터. 8배 넘어가는 경우요. 자, 그래서 이제 8배를 넘어가는 경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8배 넘어가는 경우는 일단 시작은 앞에랑 똑같고요. 뒷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뒷부분. 자,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앞에는 똑같습니다. 주계열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계열성이 끝나는 거는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날 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중심 핵에서 여기 있는 이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전부 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전부 다 내부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더라. 기억나시죠? 중력만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거 복습 중이에요.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심핵 부분은 계속 쪼그라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외곽층 지역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천만 K에 이르면서 이 천만 K 온도로 인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크기가 이렇게 빵 하고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기가 대규모로 커진다고 했었어요. 뭐 때문에? 여기 외곽층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대규모로 팽창을 이룬다고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얘는 질량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태양 같은 별에서 살펴봤을 때보다도 크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하고 질량 비슷한 별들보다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2억K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중심핵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핵이?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는 요걸 우리가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불렀었죠? 여기선 이름이 좀 다릅니다. 여기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초거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부터. 초거성. 자, 초거성이라고 하는 별은 이름을 보세요. 거성입니다. 큰데 초. Very, 매우, 아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별입니다. 초거성 같은 경우엔. 자, 근데 얘는 왜 굳이 적색이라는 말을 안 썼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얘는 적색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주계열성 중에서 아주 질량이 무거운 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면온도가 높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쵸?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주계열성 특징 얘기할 때 무거울수록 표면온도도 높고 광도도 높고 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주 뜨거운 별 같은 경우에는요, 팽창을 하더라도 물질이 뜨겁기 때문에 적색으로 안 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꼭 적색 이라는 말을 안 쓰고 초거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무지하게 큰 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지하게 큰 별이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심에게 에너지를 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내부압력 발생을 하니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잠깐 진화가 멈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계열성의 탭은 어쨌든 광도는 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더 낮아지고 밀도 낮아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계열성의 탭보다 비교를 하면 써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높아지고 밀도는 낮아졌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돼요, 요거. 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두시면 되는 거고.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적색거성이랑 사실상 뭐 다를 게 없죠? 크기는 똑같고 표면도가 약간 다를 뿐. 자, 근데 이제 요 초거성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탄소로 일어나지는데, 얘도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쵸? 자, 끝나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떠냐? 여기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또 수축을 하겠죠. 또 수축을 해요, 또. 자, 그러면 온도가 또 올라갈 거예요. 여기 써 있듯이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6억도까지 이제 8배가 넘어가게 되면서 도달을 해요. 그러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네온이 돼요. 그러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또 끝나요? 그러면 또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네온이 산소로 바뀌고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면서 27억도까지 얘는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끝까지 간다란 얘기예요, 이제. 8배가 넘어가면.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철까지 중심핵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가 8배 안 되는 태양광 분량 비슷한 애는 여기서 그냥 핵융합 반응이 끝났었어요. 근데 얘는 27억 K까지 계속 수축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27억 K에 도달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중심핵이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고성 단계에서. 초고성 단계에선. 그런 다음에 여기 외곽층은 어떠냐? 외곽층도 또 핵융합 반응 끝나면 같이 또 수축을 하겠죠? 그럼 온도가 또 올라가. 올라가. 근데 중심핵이 27억 K까지 도달하는데 얘도 외곽층 지역도 온도가 꽤나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심핵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거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또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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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 초고성 단계는요, 이 계단식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또 크기가 커졌다가 또 커졌다가 또 커졌다가 또 커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초고성 단계에서 가장 최후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초고성 단계 가장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교재 저기 116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큰 그림 하나 보이시죠? 그런 형태가 되게 돼요. 자, 어떤 형태냐? 보여드리면 일단 크기는 무지하게 큽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말로 할수 없었으므로 무지하게 크고요. 여기서 가장 중심핵 부분은 끝까지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철까지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중심에, 요 초고성 단계 가장 최후로 가게 되면 중심에 딱 철로 모든 게 박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은 어떠냐? 가장 바깥쪽이 수소, 그 안쪽이 헬륨, 그 안쪽이 탄소, 뭐,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쭉쭉쭉 가갖고, 뭐, 요렇게 해서, 각각 여기는 핵융합 안 했고 여기는 한번 했고 두번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이렇게 층이 생기게 됩니다. 층. 그래서 초고성 단계 가장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진 이 원소들이 이렇게 각각 이제 층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게 되면서 초고성이 끝나게 돼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양파껍질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네, 양파껍질 구조. 그래서 이 양파같이 마치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이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핵에서 철까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양파껍질 구조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면은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핵에서 척으로 이제 모든 중심핵이 철 원소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핵융합이 끝나고, 그럼 이제 여기선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일이 없죠. 어쨌든 여기서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있었어요, 힘. 그렇죠? 그 힘의 이름이
내부압력이었죠, 내부압력.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내부압력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만 남는다? 그렇죠? 중력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중력만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력만 남게 되는데, 이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질량도 크고 무거울 테니까. 그래서 이 질량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기서 또다시 이제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더 얘기를 하면 돼요. 바로 별의 최후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얘가 중심에게 철 원자 핵들이에요, 철. 자, 철 원자 핵들이 원래는 기체 상태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이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되면서 자기네들끼리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둘이 딱 이렇게 맞붙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맞붙게 되면은 어때요?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딱 붙으면서 서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고체 상태처럼 되면서 이 백색외성으로 이제 끝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8배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여러분들, 평범한 일이 아니고요, 비현실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비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그렇게 될수 있다는데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보세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철 원자 핵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딱 붙었어요. 붙었어요. 여기서 끝나야지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중력이 너무너무너무 강해요. 중력이 엄청나게 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력이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서로 가까이 붙으면 안 붙어야 되는데 이게 중력이 너무 강해서 둘이 이렇게 돼버려요. 둘이 이렇게. 즉, 원자 핵들끼리 갑자기 합체가 돼버립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은 이제 평범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가 붕괴가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중심이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 따지면 겹침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천문학에서 이제 축퇴라고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이 축퇴 또는 겹침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겹침 말이 쉽죠? 이 원자끼리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자끼리 겹쳐지게 되면은 이 겹쳐지는 과정에서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격렬한 반응, 그쵸?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엄청난 반응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로 별이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뻥! 하고 터지는 걸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초신성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발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면은 라고 하면 은하 하나 정도의 밝기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 망원경으로 은하를 뭐 실제로 맨눈으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은하 사진 보면은 은하가 이렇게 뿌옇게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별이 이제 1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별이 하나하나씩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조그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점이 하나 빡 밝게 생겨요. 그 점이 초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하에서 하나가 보일 정도면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 때 나오는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광도가 빡 하고 올라가요. 광도가. 미친 듯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강한 강도를 내서 폭발하니까, 이 폭발로 인한 에너지는 아주 어마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지구가 만약에 그 근처에서 휘말렸다? 지구가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초신성 이름이 좀 특이한데, 초, 매우, 신성입니다. 신. 신, 새로운 신자예요, 여러분. 즉,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별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별이 터지고 있는데, 그죠? 네. 그게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역사시대 때, 뭐 조선시대, 이럴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초신성이 터질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발생을 하니까, 시커먼 하늘, 원래 별이 없었던데, 갑자기 폭발로 인해서 별이 빵!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해서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터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갑자기 어둡던 하늘에 별이 하나 새롭게 생기니까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별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신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인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빵 하고 별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 중심에게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 그 압력이 빵!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원자들이 전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신성 단계에서는 이 중심액은 뻥 하고 터지면서 수축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수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강한 압력이 작용을 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초신성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초신성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초신성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 금, 은,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그런 원소들이 바로 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 원소예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금, 은, 우라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던 자리에 옛날에 초신성이 있었고 그 초신성이 터졌다는 거죠. 해서 옛날에 초신성이 터졌던 게 우리 지구에 지금 금, 은,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주변의 강한 폭발로 인해서 여기 외곽층에 있던 수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외곽층은 우리가 초신성 잔해라는 애가 돼요. 초신성이 터져서 남은 흔적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초신성 잔해 교과서는 158쪽, 교재는 117쪽에 사진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거 이름이 개성운이에요. 개, 딱딱개. 개, 여기 배, 등딱지. 요거랑 무늬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개성운인데, 재밌는 건 얘가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성운을요, 사진을 계속 찍어보면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보다 최근 사진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폭발로 인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중심액은 어떻게 될까? 아, 그걸 봅시다. 자, 중심액은 터지면서 쪼그라듭니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초고밀도의 별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최후의 모습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30배를 기준으로 하고요. 30배. 참고로 이 중심액만 따지면 이 전체가 30배란 얘기예요. 얘는 태양 질량의 1.4배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 30배보다 질량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30배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30배보다 작으면 얘가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별이 됩니다. 30배보다 큰 경우는 블랙홀이 됩니다. 여러분들 블랙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블랙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되는데, 중성자별은 이름 그대로 중성자로 되어 있는 별이에요. 중성자로 된 별. 어떻게 중성자로만 되냐고요? 얘네들이 겹치는데, 원자액 전자가 합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중성자로 바뀝니다. 죄다. 그래서 여기는 중성자로만 되어 있고요. 밀도는 백색성이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초고밀도예요. 왜? 백색성은 여기서 끝나지만, 중성자별은 얘들이 합체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더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장이 무지하게 셉니다. 아, 자기장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펄서 또는 펄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펄서가 중성자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홀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다시피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별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 별의 중력을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어젠가 그저께 여러분들 아르테미스라고 달에 가는 탐사선을 미국에서 새로 쐈어요. 그럼 얘는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 속도가 초속 7km 정도 됩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엔. 근데 블랙홀은 어떠냐? 빛의 속도로도 탈출을 못할 만큼 강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못 하니까 시커멓게 보이고요.
그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별의 경계냐? 그건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빛이 그 경계에서부터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 경계를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영어로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블랙홀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블랙홀은 완전 시커머니까 우리가 우주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블랙홀 발견했을까 못했을까? 발견은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블랙홀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블랙홀이 어떤 별 근처를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 강한 중력 때문에 별이, 기체가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블랙홀이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까지 간다는 거. 어쨌든 이 중심액이 붕괴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건 중성자별, 아주 무거운 별들은 블랙홀로 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